필라테스를 해보도록 할게요. 쪽을 바라보고 동작을 하는 사이드 플랭크를 가보실 거예요. 팔꿈치를 체어 시트 위에 올려주실 거고요. 주먹은 앞쪽을 바라보고 있을게요. 왼발이 앞으로, 오른발이 뒤로 가실 거고요. 앞에서 봤을 때 내 정수리부터 발끝이 최대한 일직선으로 맞춰져 있을 수 있게 어깨에 이렇게 체중을 실어서 버티는 게 아니라요. 갈비뼈를 위로 쭉 뽑아 올리셔서 내 겨드랑이 아래쪽을 끌어내리는 날개뼈 아래쪽에 있는 근육을 써서 버텨주시면 돼요. 내 옆구리, 엉덩이까지 같이 사용해 주실 거고요. 먼저 양손 옆으로 나란히로 10초 버텨볼게요. 어깨를 끌어내려서 목을 길게, 허벅지 안쪽까지 힘주시고요. 아랫배 끌어올리고 복부 살짝 낮추셔서 배에도 힘 한번 느껴주세요. 하나, 둘, 셋. 동작하실 때 목이 아프시면 팔꿈치를 바라보면서 버팁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대로 일어나셔서 반대쪽 한번 가볼게요. 뒤돌아서 팔꿈치 가운데 놓으시고 주먹은 앞쪽을 향할 수 있게 그대로 이번에 오른다리가 앞으로 왼다리 뒤로 가주시면 돼요. 정수리부터 발끝 최대한 일직선 만들어주실 거고요. 그대로 왼손 옆으로 나란히 어깨를 힘을 싣고 있는 게 아니라 뒤로 쭉 열어내 주실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대로 천천히 제자리로 돌아오셔서 휴식하실 때는 이번에도 양손바닥 짚어서 가슴 아래쪽을 늘려주실 거고요. 늘 등을 둥글게 말고 올라갔다가 이제 로테이션까지 가보실게요. 팔꿈치를 놓고 주먹 정면, 왼발 앞으로, 오른발 뒤로. 그대로 양손 옆으로 나란히 만들어서 준비. 그대로 마시면서 가슴을 뒤로 한번 열어주세요. 시선 따라갔다가 내쉬면서 시선 손끝, 가슴도 같이 회전하면서 페달 터치. 그대로 페달을 푸시. 다시 천천히 정면으로 옆으로 나란히 만들 거예요. 동작할 때 엉덩이가 뒤로 너무 빠져버리지 않게 힘을 줘서 버텨주세요. 다시 한번 마셨다가 배달 아래로 푸시. 옆구리 힘도 더 많이 느껴지시면 되고요. 다시 뒤로 회전, 셋, 푸시. 마시고 갈비뼈 계속 들어 올리면서 넷, 정면 바라봤다가 다섯, 여기서 유지 가볼게요. 여기서 푸시만 더 많이 해보실 거예요. 하나, 둘, 셋, 복부 수축, 넷, 다섯. 그대로 정면 바라보시고 버티기. 하나, 둘, 그대로 천천히 바닥 짚고 일어나셔서 양손바닥 바닥 짚고 엉덩이 뒤로 쭉 열어냅니다. 다시 롤업으로 올라가셔서 반대쪽 준비해볼게요. 왼쪽 팔꿈치 가운데 놔주실 거고요. 주먹은 정면으로, 두 다리 멀리 뻗어서 준비합니다. 이번에도 발이 체어와 가까워지면 조금 쉬워지고요. 멀어질수록 난이도가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대로 손끝, 발끝, 정수리 멀리 뽑아냈다가 준비. 마시면서 가슴 뒤로 열고 내쉬면서 아래로 가지고 오셔서 푸시. 다시 마셨다가 둘. 최대한 힘이 뒤로 빠지지 않게 복부와 엉덩이 힘 연결시켜서 눌러주고 마시면서 뒤로 열고 아래로 푸시. 한 개만 더. 다섯. 지금 어깨보다는 팔꿈치를 밀어내셔서 여기서 자극 계속 느끼려고 해주실 거고요. 다섯 번 더 눌러볼게요. 하나, 둘, 셋, 마지막 다섯. 그대로 옆으로 나란히 버텼다가
둘, 하나. 그대로 제자리로 들어오셔서 양손으로 핸들 아래쪽 봉을 잡아주실 거고요. 그대로 뒤로 쭉 늘려줄게요. 다시 한번 어깨 끌어내리고 다시 업. 둘, 시선은 팔 사이를 바라보시고 귀도 팔 가운데로 맞춰주세요. 넷, 마지막 다섯. 그대로 천천히 조여서 정면 바라볼게요.